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한 창업 노하우 3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분이 이제 역학 공부 빨리 잘하는 방법 없느냐, 이렇게 물어봅니다. 저는 그 방법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죠. 자,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사람의 몸은 쇳덩어리 아닙니다. 또 기계도 아닙니다. 뭐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전기만 꼽아놓고 프로그램만 돌리면 얼마든지 뭐 24시간 잠시도 안 쉬고 돌아가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. 또 여러분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뇌도 이제 이렇게 형체를 가진 이제 몸뚱이고 세포나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막 그냥 잠시도 안 쉬고 돌린다 해가지고 그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역학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제가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. 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걸 안 배우면 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들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제일 쉬운 책부터 찾죠.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,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거, 기초 뭐 그게 만화책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걸 먼저 딱 찾고 그걸 처음부터까지 먼저 한번 싹 파버려요. 보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요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.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미리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뭐 책 한 권 해봤자 돈 얼마 합니까?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쉬운 걸 먼저 공부를 합니다.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공부를 합니다. 세 번째 그 책하고 비슷한 거.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도 이 작가가 적기는 이제 요런 방향으로 적어놓고 저 작가는 저런 방향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하고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통 이제 세 권에서 다섯 권 정도를 이제 보는데 난 이거 정말 한번 뿌리를 뽑고 싶고 이러면 이제 한 열 권 정도를 이제 그 관련 책들은 다 사버립니다. 다 사가지고 보다 보면 이제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딱 어깨를 힘을 주게 되죠.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음악의 문외한입니다. 뭐 노래라고는 세 곡밖에 못 부릅니다. 이제 1번 기다리는 마음, 이제 일출봉에 해 뜨거든 하는 거 그거 조금 잘합니다.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부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훈아의 사랑, 이 세상에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조금 합니다. 그다음에 김학래 사랑하면 안 되나, 요 세 곡, 요 세 곡은 무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원래 음치거든요. 근데 요 세 곡만은 연습을 무지 많이 해가지고 좀 부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. 노래 잘하는 줄 알고. 자, 이와 똑같이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만큼 제가 음악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음악하고 아주 쉬운 음악에 대해서 이제 아주 쉽게 적힌 책을 하나 봤습니다. 이제 음표라는 거는 이런 거고, 박자라는 건 이런 거고, 뭐 단조는 이런 거고, 장조는 뭐 어떤 거고, 이제 그 책을 하나 봤습니다. 너무 쉽기 때문에, 뭐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또 관련 책을 한 세 권 정도를 샀습니다. 사가지고 이제 그걸 또 공부를 했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음악을 듣는데 훨씬 잘 들립니다. 이거구나 하면서 막 들리고 음악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. 똑같습니다. 역학도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 동영상이 이제 총 350시간이잖아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에 기초편 한 80시간, 그다음에 물상론 요까지는 거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처음 거 80시간 하고 그다음에 물상론 50시간 이제 요까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한 세 번 정도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역학이라는 거는 음과 양으로 만들어져 있구나. 그 음양에는 하늘에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 해가지고 식간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지에 잡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가지고 12지지가 있구나. 그리고 식간을 이제 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12지지를 우리가 12연속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 글자들은 일정한 이치들이 있구나. 그 지지에 있는 그 이치들이 형, 충, 파, 해라는 그런 이치가 있고 천간의 글 때도 상생 상급으로 해가지고 이치가 있구나. 그리고 사주마다 자리가 있고 그리고 대운마다 역할이 있고 해
체온마다 그게 있구나. 요게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법칙이 아주 그 힘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절로 영향도 미치고 뭐 어쩌고,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통변을 들어가는 겁니다. 통변. 통변이라는 거는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대운에 있느냐, 내가 어떤 행운에 있느냐, 내가 어떤 달운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사주는 그 힘의 비율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통하고 변한다. 통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걸 그 통변을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.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통변을 보려고 그러면 전부 외워야 될 겁니다. 그게 비법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외우는데, 이 통변은 굉장히 정밀한 타켓이기 때문에 그런 딱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일생에 몇 분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손님을 만나가지고 기가 차게 한번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.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%의 손님은 그 기본의 틀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기본 틀에서 통변을 정밀 타켓 하는 거죠. 타켓을 해가지고 기가 차게 한번 딱 한번 맞추면 사람들이 끔뻑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,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통변을 아무리 공부해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역학 공부 10년 했다, 역학 공부 20년 했다, 그러면서 지사주도 못 보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초에 대한 그런 개념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고 확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통변을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 아니? 이제 사주풀이, 이제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,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. 말씀을 드리고, 자 오늘 역학 공부 비법. 매일 여러분들 조금씩 하세요. 조금씩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. 나 오늘 요 기초편의 동영상 하나, 요쪽에 뭐 풍수의 동영상 하나, 여기에 인상학의 동영상 하나, 이런 나 하루 3개 동영상 내가 꼭 볼 거야. 기초 요걸 볼 거야.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약속을 하십시오. 아침에 일어나면 나 요거 하나 볼 거야. 낮에 출근하면서 요거 하나 볼 거야. 저녁에 내 퇴근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요거 하나 볼 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약속을 하세요.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 내용이구나 하면서 쑥쑥쑥쑥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. 그래요. 어느 세월에 공부를 잘하냐, 어느 세월에 이거 마스터하냐 이러는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점점 탄력이 붙습니다. 여러분 몸이 공부에 적응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주에 막 이렇게 빠져듭니다. 그러다 보면 이거는 역학이란 공부는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거 아니? 거의 뭐 이 마약보다 더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빠져들면 하늘 보면 천장에 전부 갑자 뭐 이 갑을 병정 무기신 이제 글자밖에 안 보입니다. 사람 보면 좀 사주로 다 보이고, 그리고 TV 연속 보면 이 사람은 뭐 있다 이게 뭐 맞추기 바빠요. 그래서 그렇게 빠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중독되기 전에 처음부터 팍 중독시키면 부작용이 생기죠. 그래서 서서히 나는 하루에 하나 둘 세 개는 꼭 볼 거야, 컨텐츠를.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이 몸이 조금씩 적응을 하고, 이제 공부할 때 되면 그거 안 보면 심심합니다. 근질근질하죠. 그리고 공부를 해도 잠이 옵니다. 한번 내가 딱 볼 거다, 몇 시에 볼 거다 이러는데 그걸 안 보면 잠도 안 와요.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그 동영상을 안 보면 뭔가 하루 일과가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일과가 조금 이제 뻐근해집니다. 그리고 출근을 또 했는데 갈 때 그걸 안 보면 여러분들 이상합니다. 아 이건 내가 오늘 뭐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몸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. 공부가 습관이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들 몸을 이제 이 역학 공부에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럼 그 습관을 만들 때 그 공부의 대상은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절대 어려운 걸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.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난 뒤에 좀 어려운 통변을 하는 거죠. 그러고 난 뒤에 자유자재하는 사주풀이를 한번 딱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도사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이게 탄력에 붙으면 하루 종일 공부하게 됩니다. 재밌거든요. 잠도 안 자고 공부합니다. 재밌거든요. 예, 그래서 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
몸한테 위로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조금 뭐 피곤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도 먹고, 그리고 또 뭐 그 하다 그러면 저 한 바퀴 돌고 운동도 좀 하고, 또 뭐 하루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한번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, 뭐 이러면서,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하지. 뭐 여기다가 이제 끈 하나 메고 고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,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자, 오늘, 철학한 창업 넣어 38번째 매일 조금씩 공부하세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하고 싶어, 그냥 다른 거 다 싫고 공부하고 싶어요.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.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. 막 이 그 많은 동영상을 갖다가 막 한 달 만에 다 봐버리고 막 이러죠. 이제 그 인계점, 이제 그까지는 살살 해야 됩니다. 절대 처음부터 먹이 열공하는 사람 치고 역학 공부 성공한 사람 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